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URL을 입력하고 실제로 웹페이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화면에 뿌려주는 그 과정을 도구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글 크롬 깔려 있으신가요? 예, 크롬은 구글에서만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를 설치하면 이 안에는 이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훌륭한 툴이 있습니다. 그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웹 개발을 할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여러분 URL을 입력했을 때 어떤 일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자, 여기 새창을 하나 띄웠고요. 이렇게 URL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표시되는데, 자, 그거를 개발자 도구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자, 그 중에서 도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도구 밑에 보시면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밑으로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게 개발자 도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탭이고요. 이 탭을 클릭하면 이제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세 줄이 추가가 됐죠.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로고.html, 즉 우리가 요청한 요 웹페이지의 파일 이름이 있고 그 밑에는 슬래시 유저 슬래시 코스 슬래시 원이라고 그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나타나고 있죠. 예. 그리고 요 위에 보시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요 정보들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로고.html이라는 걸 제가 클릭해 보면 이 로고.html에 대한 이 respons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esponse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죠. 무엇이 응답을 했냐면 클라이언트, 즉 여러분 웹브라우저가 요청한 것을 리퀘스트죠. 그것을 웹서버가 응답, response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한 내용이 바로 요건데요. 여러분이 로고.html 파일을 웹브라우저가 로고.html 파일을 알려줘라고 했을 때 웹서버가 알려준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요게 HTML이라고 하는 겁니다. HTML은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죠. 그래서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나는 게 이제 웹페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텍스트를, 문자를 브라우저가 가져와서 브라우저가 그걸 해석한 다음에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텍스트가 이렇게 생긴 화면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img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뒤에 sic하고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롤업을 해보니까 생활 코딩이라는 이미지가 저렇게 보여지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요 URL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리키는 URL이 되는 거고요. 그 URL을 img라고 하는 태그에다가 sic라는 속성으로 주게 되면 요 위치에다가 요 이미지 있잖아요. 저 생활 코딩이나 이미지. 그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시된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 태그는 요건 링크를 나타내는데 생활 코딩이라는 텍스트 요게 있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 링크는 href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저 URL을 주게 되면 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그 링크에 해당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페이지가 열리면서 마찬가지로 요 오픈 튜토리얼스 슬래시 코스 슬래시 1이라고 하는 URL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웹브라우저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웹페이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예를 들면 이미지 또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또는 CSS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읽어오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시면 요 제일 위에 나타나는 웹페이지 바로 여기 있는 요 HTML이죠. 요 웹페이지 안에 어떤 리소스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리소스들이 로딩되는 속도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로딩이 지연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스커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생활 코딩 홈페이지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 디스커스를 읽어올 때 얘는 2.47초가 걸렸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로딩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로딩되는 그런 순서나 그 속도들을 여러분이 열람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큐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 HTML 문서와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스타일시트라는 것은 CSS에 해당되는 리소스들만 리스트업을 해주는 거고, 이미지는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파일. XHR은 이 HTTP 리퀘스트를 할때 사용하는 이 서버 쪽이랑 컨택을 할때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뭐 AJAX라는 것을 이해하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All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구글의 크롬 웹브라우저 안에 들어있는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웹서버 웹브라우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좀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죠.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다가 google.com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유저가 브라우저에게 google.com이라는 사이트에 웹페이지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유저가 요청한 것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귀엽게 생긴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것은 방화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문제, 네트워크상에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로부터 여러분의 컴퓨터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이어월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파이어월에 브라우저가 요청을 해서 인터넷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어월이 너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보내주는 거고요. 만약에 너는 좀 의심이 돼, 그러면 못 나가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파이어월, 즉 방화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브라우저가 파이어월을 통과해서 이렇게 쭉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럼 요 바깥쪽에 있는 게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google.com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도메인입니다. 그럼 도메인을 입력하게 되면 도메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기호가 도메인입니다. google.com 기억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 컴퓨터는 google.com이라고 한저 텍스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주소 체계인 IP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3.45.67.89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google.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에 해당되는 IP인 거죠. 그래서 그 IP를 브라우저는 DNS 서버라고 하는 놈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 DNS 서버한테 google.com의 IP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그 서버가 이 23.45.67.89야 라고 알려주면 브라우저가 그 IP를 기억했다가 그 IP에 해당되는 그 서버를 찾아서 이렇게 다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수많은 서버들 중에서 23.45.67.89에 해당되는 서버를 찾고, 그 서버가 이건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구글 서버인데, 구글 서버한테 구글 홈페이지를 보여줘. 홈페이지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 구글 서버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구글의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이 HTML을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웹브라우저는 그것을 가져와서 이 화면에 표시를 해주면 이 사용자는 이 구글에서 이제 그때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여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 다양한 이 절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터넷 수업을 통해서 그 절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 되는 거겠죠.